우리가 믿는 때에 뭘 믿느냐는 근본적인 원리를 지금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는 근본적인 원리를, 뿌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 다음에 창세기 이후에 전개되는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창세기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서 가능하면 좀 더 상세하게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밝히고 알려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원시 역사를 기록했기 때문에 그 원시 역사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살았기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 삶에 고통이 일어나고 우리 삶에 갈등이 일어나고 우리 삶에 정말 절망이 생겼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뿌리를 알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선악과의 나무를 따먹는 결과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간에 우리 인간들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건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죠. 뭐 우리가 선악과가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는 지금 사망에 이르고 있는 생명들입니다. 우리의 육체 생명은 사망을 우리가 만나야만 되는 것은 우리의 운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가 잘 살게 창조하셨고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게 창조하셨고 영원한 세계에서 살도록 창조하셨는데 그 꿈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만 하면은 우리는 행복할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만 하면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만 하면 우리의 인간관계도 평화로운 인간관계로 변화되고 우리 자신들도 변해서 평화로운 온유한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태복음 5장에서 3장 순에 대한 팔복을 말씀할 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그런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다고 했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데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믿음의 조상 이삭의 하나님, 믿음의 조상 야곱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이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일어났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내야만 합니다. 그것이 증거가 안 되면 우리의 믿음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 히브리서도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했을 때에 무엇 때문에 앞에다가 조상의 믿음의 조상의 이름을 붙였는가? 27번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셉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런 표현을 안 합니다. 믿음의 조상을 이 세 분의 대표로 우리는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조상들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조명을 해보아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시작을 하신 분인데,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이분에게 믿음이란 용어를 써드려야만 했는가? 히브리서의 11장에 보면 거기에 대한 해석이 나와 있는데, 떠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본토 지적 아비집을 떠나라 했는데 이 사람이 순종해서 떠났다. 이거 하나만으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그분이 그 다음에 떠나고 나서 어떤 실수를 했고 어떤 허물을 보였고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그것은 별로 하나님께서 나무라시지 않아요. 일단 떠나라! 이 우상이 드글드글한 도시, 문명의 도시에서 떠나라. 이 죄악이 드글드글한 이 고통과 정말 피리린내라는 전투가 있고 그리고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각박한 그런 싸움터, 삶의 싸움터에서 떠나라 하고 명령을 하실 때 아브라함 가족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하나님 머물 때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명령을 하게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 하면서 약속을 하는데, 무슨 약속? 하나님의 나라를 너를 통해서 앞으로 그 나라가 세워질 거라는 약속을 해줍니다. 그 약속을 쭉 믿음으로 후손들에게 연결했을 때에 거기서 구원이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까지 연결이 됩니다.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는 우리가 메시지를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이분들은 직접 들었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를 않습니다. 않아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듣습니다. 설교를 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듣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메신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데 이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내 가슴을 치고 내 생각을 변화시켜서 결단을 내리게 한다면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하나님이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 했다는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성경의 창세기에서 이해하는 것과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해하는 것과는 약간 차원이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몇 번을 만났느냐? 몇 번 만났죠? 내가 몇 번 만났다고 했죠? 아홉 번. 자, 하나님을 몇 번 만났죠? 요셉이 하나님을 몇 번 만났어? 이삭은? 두 번.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몇 년까지 살았죠? 75세에 만나서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그 언약을 믿고 신앙생활에 들어갔는데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100년을 살아서 175세. 100년 동안 아홉 번을 만났으니까 10년에 한 번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말년에 가서는 만나지는 않습니다. 왜 말년에 가서 하나님이 나타날 필요가 없었는가? 말년은 쉬는데 이분들은 말년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 말씀을 잘 보세요. 이 세 사람의 노후가 어떻게 평안하게 하나님의 품으로 갔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삭은 몇 번 만났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두 번 만났어요. 근데 이삭은 모태 신앙이니까 뱃속에 있었다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180살을 살았는데 180년 동안 두 번 밖에 만나지 않았으니까 90년 만에 한 번씩 만나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 세 분을 믿음을 보니까 이삭의 믿음처럼 훌륭한 믿음이 없더라. 우리는 흔히 요셉의 일생이 총리가 되고 요셉의 일생이 정말 그 민족을 살리는 그런 뿌리가 되고 있지만은 요셉의 일생보다는 이삭의 일생이 훨씬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았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순종의 믿음을 우리는 이삭의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삭의 믿음을 얘기할 때는 아! 순종의 아들, 순종하는 이삭의 믿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순종하는 아들로 살았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진 이삭은 평생 하나님이 선물 것이 없어. 가지 마라 그러면 안 가. 그럴러 조금 가다가 너 이집트 가지 마라 그러니까 이집트 안 가. 거기서 머무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거기서 하나님이 이삭과 동행을 하기 때문에 모든 일을 문제가 있어도 해결해 준 거예요. 자기 아버지처럼 자기 아내를 위동생이라고 속였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나무라지 않아 조용히 해결해 주신 하나님. 야, 왜 이삭은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 그냥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 몰라. 묵상을 해봐요. 이삭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웃는 아이로 이렇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삭의 이름은 웃음이라고 했어요. 웃음아! 요셉아, 웃음아 하면 어때? 재밌지? 찌그리지 않지?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날 때부터 그 집안은 웃음바다야. 웃음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축복이 있다. 축복받은 사람들은 항상 웃는다. 찡그린 사람들 앞으로 많이 찡그리지 마시고 많이 웃으시기 바랍니다. 웃어야 복이 옵니다. 우리 교회는 웃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집 권장님만 알아야지. 이삭이 마지막 실수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 실수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이삭이 나이가 들은 것 같고 빨리 눈을 실명을 거의 하다시피 해가지고 이삭은 보이질 않아. 아들을 이렇게 구별하지는 못해. 에서와 야곱을 구별하지는 못해. 에서는 털이 많으니까 이렇게 만져보면 너 큰아들이구나 뭐, 아이고 너 자랐다 너 파축소 와라 축소 와라 이러는 거야. 예, 야곱 이삭은 너무 편안한 거부의 삶을 살고 이제 믿음의 조상들이요 다 거부가 됩니다. 여러분 부자가 좋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좋습니까? 부자가 좋죠. 부자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복의 개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복이 아니고 복을 받는 자에게 더물어 주시는 게 부자예요. 그 복이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 속에 그 심령 속에 이루어진 사람들이 바로 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자,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그 믿음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져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초월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가난하다라고 얘기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지껏 얘기 안 하고, 지껏 주장 안 하고, 욕심 안 부리고, 주기 좋아. 이렇게 사는 사람. 평화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
이삭은 싸움을 걸어봐도 아유 그래 네가 가져 가져 하나님이 워낙 주시니까 줘도 하나님이 주시니 이삭은 알아 그냥 알아버려 그냥 이삭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어릴 때부터 엄마가 뭐라고 부탁 해서 키웠겠어 야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또 나에게 잉태하게 하셨어 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야 그러니까 이삭은 저절로 하나님의 임재신앙을 갖고 자란 아이예요 그래서 청년시대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산에 제사를 지내려고 했을 때 이삭은 멋모르고 따라가서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다 해 야 손 내밀어 묶어 그 제단이 올라가 뭔지도 모르고 올라가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믿음이 훌륭하니까 아들 이삭의 믿음이 훌륭합니다. 아버지 믿음이나 이삭의 믿음은 도끼인 객기. 아버지가 믿는 믿음을 아들이 그대로 전송. 그걸 그대로 계승. 그래서 어릴 때부터 수준이 높아, 믿음의 수준이. 그것은 묵상을 하면 그 답이 나와.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평화의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 사람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알고 사는 사람이야. 자, 뭐가 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지금 내가 말씀드린 이 이삭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이 좋아지고 깊어지면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많이 우리 속에서 작동을 합니다. 100%는 작동 안 해요.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갈등도 생기지만 많은 부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면은 그 사람은 화평인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이 시간에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 아버지가 아들을 키웠어. 그 아들이 바로 야곱인데 야곱도 자기 엄마 리브가가 결혼을 했는데 이삭의 나이가 40이 되기까지 20년을 기다려도 아들이 나오더라.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이삭에게 나타날 때마다 내가 너에게 하늘보다 하늘의 별보다 더 많은 풍성을 주리라. 이삭은 딱 믿어. 걱정 안 해. 이삭은 내가 죽으면은 내가 부활할 거라는 부활신앙도 가졌던 것으로 우리는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아, 나 죽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부활시킬 거다. 부활시킬 거다. 아니면 뭐가 데이터가 있을 거다. 뭘 준비하실 거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느끼면서도 그 믿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이삭의 테스트예요. 그래서 이삭은 거기서 테스트 이상, 더 이상 테스트를 받지 않는 게 이삭의 생이에요. 근데 야곱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애정을 해서 엄마 이삭의 아내가 아들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간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셨다. 그래서 엄마가 잉태를 했는데 두 아이가 쌍둥이가 돼서 뱃속에서 팍팍 발로 차니까 하나님에게 물었어. 뭐라고 물었어? 아이, 내 뱃속에서 요것들이 되게 나대네요. 뭐 이랬을 거야. 하나님 웬일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얘기해 주셔. 두 국민이 네 뱃속에 있다. 작은애가 큰애가 작은애를 속일 거다. 이미 예정된 생명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이미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느냐? 나는 몰라.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 살면 하나님의 예정된 구원에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내가 예정된다, 예정되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 하니까 몰라. 근데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은 나는 구원의 영생의 삶을 이미 예정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믿으면서도 예정됐다고 믿으면서도 문제만 생기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문제만 생기면. 아이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예정했는지, 나를 진짜 구원하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 하면서, 삐딱선을 타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그렇죠?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붙들고 나왔다 그래서 이름이 야곱이야. 좀 안 좋은 그런 뜻을 갖고 있어. 이기주의자, 사기꾼, 뭐 이러한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래서 그랬는지 일생이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고 바로 앞에서 자기의 인생을 늙어서 130세가 돼서 바람을 만나. 그때는 야곱이 인생의 경험을 다 쌓고 지상전, 해전, 공중전 다 해서 정말 하나님을 다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 사람은 어떠한 삶에 하나님의 보고가 되냐면 축복을 전하는 제사장이 되죠. 그래서 이집트의 바로왕을 축복하죠. 이게 야곱의 노후야. 노후에는 기록이 없어. 그냥 편안하게 살다 돌아가셨다. 그냥 그렇게만 기록해.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의 노후에서 이루어져서 살았다 이런 뜻이 사건입니다. 자, 야곱을 우리는 몇 개의 단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야곱의 일생을 나누어 생각하는데, 야곱이 바다나람이라는 하나를 향해서 도망치는 기점으로 해서 야곱의 인생의 신앙의 변환점이 생깁니다. 전환점이 생깁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엄마와 결탁을 해서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권을 얻어냅니다. 장자의 축복권을 얻어냅니다. 그래서 에서가 남자 중에 남자, 용감한 남자, 털이 많은 남자, 이 멋있는 남자가 그냥 장자권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야곱에게 빼앗겼는데, 그 빼앗긴 것이 빼앗긴 게 아니야. 그건 이미 예정되어 있는데 엄마 리브가가 꾀를 쓴 거야. 근데 엄마 리브가는 뱃속에서부터 큰애가 작은애를 섬긴다. 축복권이, 장자의 축복권이 작은애한테 넘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항상 마음속에 심중에 그걸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장자권을 에서에게 주려고 팥죽을 진중을 잡아서 죽을 쏘라고 하는 바람에 엄마가 듣고 그냥 노심초사해서 아들을 불러다가 야 우리 이렇게 이렇게 꾸미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의 장자권을 뺏어가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받은 장자권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이미 야곱은 장자가 되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인간의 생각이 이렇게 얇대. 인간은 그때그때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탁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난리를 쳐. 하나님의 뜻은 다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자기의
자기의 의가 나오고 자기의 주장이 나오고 자기의 계량이 나오고 자기의 생각이 나오고 그런 건데 머리가 좋은 사람일수록 더 힘은 이게 그래서 그냥 지름길로 바로 가도 되는데 뺑뺑 돌아서 고생길로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야곱의 인생은 도피의 행각이 시작됐습니다. 야곱은 산중 라반에 있는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네가 내 장작권을 뺏었어? 근데 사실은 형 에서가 장작권을 주었지만 변한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원래 장자권을 획득하면 재산의 3분의 2를 가져가는 건데 형 예사가 다 가져가서 그냥 쫄딱 그냥 빈손 주고 주랭랑 치는 거예요. 야곱이라 야곱은 하나도 못 건지고 그냥 보따리 하나 짊어지고 바다나무라고 가는데 광야를 얼마나 목숨 안에 살려라고 도망을 갔기에 하루에 60km를 달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드디어 야곱은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에게 서원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나를 먹고 입히고 아주 나하고 동행하면서 나와 함께 나를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면은 내가 하나님에게 11조를 바치고 여기에 장막을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약속을 소원을 하게 됩니다. 그 소원이 하나님은 다 이루어주시는데 지는 안 지켜, 나중에 지는 안 지켜, 못 지켜. 바다나무로 가서 야곱이 얼마나 좀 야릇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 나엘이라는 라반의 그 자기 동생발된 여자를 보면서 만나자마자 그냥 울고 퍼지는 사람이야. 나는 상상이 안 돼. 처음 보는 그냥 동생한테 그냥 끼어안고 그냥 그 내용을 보세요. 기록된 내용을 보시면은 좀 그런 그 야곱의 그 특성이 나타납니다. 좀 오버와 액션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래 라엘 천둥에 반해서 그런지 몰라도 내가 라엘을 사랑하거든. 근데 라엘은 라반의 삼촌의 두 번째 딸이다. 근데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면 장막에 거하는 자. 에서와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장막에 거하는 자, 묵상하는 자 이렇게 소개가 나오는데 그 뜻이 뭐냐면 믿는 예배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기도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특성 기질이 나와 있고 에서는 아주 불나기처럼 밖으로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으로 기질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예정을 하셨듯이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계략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뭘 하더라도 하나님은 자기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배웁니다. 그 뜻대로 안 하고 뺑뺑 돌아가 뺑뺑뺑뺑 돌리다가 뺑뺑이 돌리다가 제자리에 갔다나 이게 하나님이에요. 우리도 인생을 한번 살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열심히 노력해서 살지만 다 노력한 결과를 보면은 결과가 얼마나 잘 나와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라반의 집에서 그는 20년을 지내면서 노예살이를 합니다. 종살이를 하죠. 옛날에는 머슴살이 같은 머슴이 된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그 딸 라엘을 사랑해서 7년을 7일처럼 삽니다. 사랑이 그렇게 좋죠. 사랑하는 시간이 모이니까 7년을 7일처럼 또
처음에 레아를 속이고 이제 신방에 보내줬는데, 뭐 그 당시 결혼 예법이 왜 그랬는지는 찾아오겠죠. 컴컴한 밤에 어떻게 언니를 그렇게 그냥 변장을 해서 그냥 들여보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두 딸을 결혼을 야곱에게 시킵니다. 그런데 두 딸이 얼마나 한 남자를 섬기는데 갈등이 있겠어요? 이 자식을 가지고 이렇게 갈등이 있는 거야. 이게 야곱이 사랑하지 않는 첫 번째 부인은 애를 방 잘 가는데, 야곱이 사랑하는 두 번째 부인은 애를 보나. 그러니까 자기의 종들을 막 들여보내. 종들을 들여보내서 야곱이 마누라가 네 명이나 돼가지고, 네 명이 몇 명이나 생산했어? 몇 명 났어? 야곱의 아들들이 몇 명이요? 12명! 12명이 이제 지파가 될 겁니다. 이스라엘의 지파. 이스라엘 민족의 지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인간이 뭐라 그래도 12명을 이미 예정해 놓으셨어. 12지파를 이미 예정해 놓으셨어. 12지파를 만들어내신 12지파 아들들을 만들면서 아들들이 얼마나 더 속을 몰라. 내 아들들이 이제 데리고 하란을 종살이를 끝내고 라반의 집을 도망을 나오죠. 도망을 나오는데 그때까지 라반의 집에서 도망 나올 때까지 그 사람들의 신앙은 가신론적인 신앙. 그 집안이 엉망 우상을 섬겨가지고 뭐 그 딸들이 드라빔을 갖고 다니는 정도로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집안의 딸이 되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 갈등이 많습니다. 집안에 갈등이 많아요. 아내들이 서로 싸우지, 자식들끼리 또 뭐 하지. 그래서 갈등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야곱이 행복했는지 모르겠어요. 집안에 문제가 많으니까. 집안에 들어가면 싸움들이 있어요. 그래도 열두 지파를 열두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이제 가라. 하나님이 허락을 받고 그리고 승낙을 받고 하란을 떠나면서 기다리는 게 뭡니까? 하란을 고향을 돌아온다고 품 가득이나 금이 환향의 그러한 마음을 품고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사람에게 군사를 거느린 형 에서였어요. 에서가 칼을 들고 그 동생을 잡으려고 쫓아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야곱 강가에서 그 정보를 받고 때를 두 대로 나눠서 가축을 많이 거부하게 가지고 오니까 두 대로 나눠서 전략을 세우죠. 전략을 세우고 그날 저녁에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 강가에 기도하라고. 야곱 강가의 기도를 우리가 보면은 하늘과 맞닿는 사각다리가 나오는데 베델을 처음에 하란을 출발할 때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돌베개하고 작은 그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이 어렵고 외로울 때는 뭔가를 보여주시고 격려를 하시는데 이 야곱에게는 하늘이 열리는 그러한 체험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저는 환상 중에 여러 가지 경험을 한 그런
그런 목회자입니다. 그래도 믿음이 많이 좋아지지를 않았어요. 난 하나님한테 항상 죄송한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가?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기적을 체험해요. 그래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내 인생의 변화가 생기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근데 가장 좋은 믿음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직접 체험해서 믿는 신앙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내 가슴 속에 새기는 그런 순종의 신앙이 가장 최고 이상의 신앙. 야곱은요, 경험을 너무 많이 하나님을 몇 번 만나 야곱이 열 번을 만나. 물론 나는 내가 체크아웃을 어제 내 하루 종일 그 늙어가면서 했더니 열 번을 체크아웃이 되더라고. 열 번을 만났는데 야곱과 계속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이름을 새로 이제 지은 거였죠. 야곱의 이름을,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라고 명명해놓고 하나님 나중에 야곱이라고 불러요. 학대기 때이라니까. 이스라엘처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어떤 신앙을 갖냐면은 이제는 결단하는 신앙.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정말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죽음의 그늘에서 하나님을 만나 인생의 기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그런 절망 가운데 빠지고 싶으면 빠져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나는 그걸 여러분들에게 권장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신앙, 그걸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또 사닥다리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디 그림 한번 보아주세요. 그림이 좋은 것들이 있어서 그림 되는 거 있습니까? 야복강가에서 만나는 베델의 하나님. 저기 잠자면서 천사들이 내려오는데 그 사다리 있는 거 하나 있었거든요. 그 계단이 하늘과 이렇게 계단이 이렇게 생기죠. 저렇게 계단. 그림을 저렇게 상상도 그렸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꿈에서 체험한 그러나 그림들이 상상, 환상. 그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천사들이 오거라.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항상 너와 함께 이렇게 너를 천사를 통해서 동행하시고 지킨다는 그러한 환난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외로움이 있을 때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시고 다 해결해 주신 하나님. 이삭도 그 아래에서 마누라한테 우리 동생이라고 거짓말했다가 큰 봉변 당하려다가 샘물 다 메우고 샘물 다 양보하고 거기서 100배의 축복을 얻었지만 그것이 복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지만 복의 결과에 덤으로 얻은 거라고 내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런 100배의 결실을 얻었고 거부가 됐지만 그거 다 죽어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날을 빠져나오고 다 빠져나와요. 이게 여유가 있죠. 이삭은 뭐 여기까지 그렇게 다 줘도 나는 걱정하지 않아요. 이런 여유가 있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야곱은 야곱은 가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제 내가 세상적인 믿음을 벗어나야 되겠다. 그런데 호랑이 잡힌 게 뭐예요? 발목 잡힌 게 자기의 처들이요. 자기의 처들은 하나님이라는 도시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러한 영향력을 받고 하나님을 알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드라빙도 갖고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우상도 갖고 다니고 소위 말하면 이 사람 이것도 이거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다 믿는 건 다 좋다. 근데 그것을 야곱이 해결하기가 어렵지. 그러다가 그는 에서를 만나고 에서 화해를 하는데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돌려버려. 근데 동시에 야곱이 어떤 전략을 쓰냐면 에서를 보자마자 내가 형님을 보니까 하나님 얼굴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약속과를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 에서가 아무리 용감한 형이라도 야곱한테 깜깜 넘어가죠.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에서와 화해를 하게 되는데 야곱은 가족들이 그 대가족들이 살 수 있는 세금이라는 도시를 들어갑니다. 세금은 성인데 그 성에는 성주가 있죠. 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은 세상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은 도시를 건설하고 성을 건설하고 큰 탑을 건설한 사람들 니므롯 바벨탑을 건설한 니므롯 에녹성 가인의 아들 에녹성 그 사람들이 문명을 건설하게 됐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문명을 의지하기 때문에 문명을 건설하게 되죠. 그래서 도시라고 하는 성곽은 어떤 것이냐면 파멸이 있고 죄악이 있고 음란 동성애가 있고 그게 대표적이고 소금과 고모라서 그리고 거기에는 왜 사람들이 살기 좋아서 그곳에 들어가느냐 하면은 상수도 시설이 있기 때문이죠. 도시를 건설하고 성곽을 딱 하고 상수도를 끌어들이고 그래서 물을 걱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곽을 들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성곽에서 살고 도시에서 살면 망합니다.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세속화되면 끝나는 거죠. 교회가 세속화되면 끝나는 거죠. 세상 사람들하고 짜가면 교회가 끝나고 믿는 사람이 짜가면 끝납니다. 우리는 다행히 이르락이라는 시골에 사니까 여러분들 좋은 데 사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시에 가보세요. 눈알이 확확 돌아가면서 눈알 돌리는 소리가 들린답니다. 눈알 돌리는 소리가 들려서 아주 우리 오전도사가 가가지고 나한테 전화를 뭐라고 그러냐. 목사님 여기는 정이 없어요. 삭막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뭐 그냥 이렇게 냉정해요. 뭐 이래요. 이게 도시. 왜? 생존 경쟁이 많기 때문에 뭐 차마 좀 늦게 가도 뒤에서 뺑뺑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는 그래도 느긋하게 참아주죠. 도시 생활이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니라는 것을 믿고 가십니다. 도시로 들어갔는데 도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도시 근방에서 살았어. 세금성 옆에다가 자리를 치고 자리를 잡았는데 아 자기 막내딸 디나가 세금성에 들어가서 놀다가 추장하고 눈이 맞아서 추장 딸하고 아들하고 이렇게 좋아했는데 어쩐지 몰라도 성폭행을 당합니다. 이게 오빠들이 이제 나이들이 청년들이 돼가지고 혈교왕성한 오빠들이 12명이 고노무셰들을 다 죽여라 하면서 판례 그 식을 시켜주면서 거짓말로 너희들하고 우리가 같이 연합하자. 근데 연합이 안 되지요. 이 가난한 사람들하고 연합이 안 되는 것은 뭐냐면
이 믿음의 이 조상들의 이제 그 에서의 아들, 에서에서 나온 족속들이라든가 그 아브라함의 이스마엘에서 나온 족속들을 보면은 다 가나안 여자들하고 장가를 가요. 가나안 여자하고 장가를 가는 그 족속들은 다 나와요. 그래서 이상한 그 민족이 나오죠. 모압도 나오고 이상한 민족들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손들에게는 가나안 여인을 얻지 못하게. 그래서 이제 그 종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종족을 보호하고 믿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믿음의 가족들끼리 사촌이라도 결혼을 시키는 거죠, 옛날에. 그렇게 해서 세금성에서 큰 일이 벌어지는데 이 겁없는 12명이 살육 사건을 저질러요. 그래서 수장의 아들을 다 죽이고 살인사건을 저지르고 도망을 나옵니다. 도망을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그 추장의 군사들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그 성을 지키는 군사들하고 비교가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을 모아서 이 야곱의 족속을, 야곱의 가족들을 치러 온다 그러면 그건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공포했던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요. 하나님은 유리 때마다 나타나죠. 하나님은 유리하고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오라고. 베델은 야곱이 처음에 하나님을 만난 곳이고 제단을 쌓는 곳이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곳에서 제단을 쌓는 곳이고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제단을 쌓는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믿음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다. 예배하는 거예요. 제단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단을 쌓는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본이,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믿음의 기본이에요. 이게 안 되면은 그 사람 믿음 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 주일날 예배, 이거 소홀히 하는 사람, 이거는 믿음의 믿자도 못 가. 그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일단 그거부터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믿음 생활은 가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을 꼭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신앙을 받기 바랍니다. 그때 베델로 올라갈 때 전 가족이 한 믿음으로 합심이 됩니다. 이 유기를 만나서 다 홍포에 떨고 이제 목숨을 내가 우리가 이제 저쪽에서 공격을 해온 우리가 다 가족이 정말로 전멸할 것이라는 위기에 빠지니까 전 가족이 한 마음이 돼서 귀걸이를 다 여자들이 빼고 옷을 갈아입고 협재계를 하고 베델 신앙을 찾아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이 가족이 한 신앙으로 뭉치게 멋있는 말이야. 그래서 그 가족이 그때부터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족이 됩니다. 그러나 그 아들들은 그 이후에도 그 잔넘짓거리를 많이 해요. 뭐 지금 다 나와 있죠. 그래서 다시는 신앙이 이제 위임신 신앙으로 회복되고 언약의 반복을 하나님께서 여덟 번째로 마지막으로 언약을 반복합니다. 언약을 계승해 주는 것을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하나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 아버지에게 주신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 그리고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그대로 확인했습니다. 너희들은 걱정 없이.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이후로는 이삭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언제 만나냐면 애굽에 이제 요셉이 내려가면서 요셉이 총리가 되고
총리가 돼서 바로가 이민 초청을 합니다. 아버지를 이민 초청을 하는데, 이민 초청을 할 때 이삭이 물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집트로 가지 말라, 말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조상대들은 이집트 알루르기를 갖고 있어요. 이집트 하면은 내가 못 갈다. 이렇게 다 그렇게 알고 있어. 그래서 이집트 간다 그러면 그냥, 아이고, 우리 할아버지가 혼날 텐데, 뭐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집트를 가려고 안 해. 하나님이 물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분이 일어났습니다. 살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애정 가운데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는 것입니다. 이게 130세예요. 이게 마지막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이후로 이제 거기 가서 130세에 17년을 살다가 거기서 이민 에집트에서 돌아가시고 49장에서 돌아가시고 50장에서 장사 지내고 요셉도 50장에서 장사 지내면서 창세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창세기가 다 끝났는데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또한 메시지를 유해하고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믿음의 조상에게 주신 언약과 똑같다. 근데 우리가 받은 언약은 벌써 예수님이 이루는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언약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다. 그 사람들은 예수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메시아를 알고 메시아의 복음을 직접 듣게 됐어. 그 사람은 복음을 듣게 되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되고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신약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지금 이제 심판의 예수님으로 오시는, 부활의 예수님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신앙 안에서 우리에게 확실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에서 점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